수소 에너지를 추출하는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탄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탄소 발생을 최대한 줄인 이른바 그린 수소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린 수소 생산 기지가 중부권 최대 수소 도시를 표방하는 충주에 잇따라 마련되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수소는 석유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천연가스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1kg의 수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많게는 이산화탄소 10kg이 발생해 이른바 그레이 수소로 분류됩니다. 원료의 이동도 쉽지 않아 생산 또한 울산 같은 석유화학 생산지 등에서 이루어집니다. 생산량도 한계가 있어 늘어나는 지역 산업계 수요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같은 탄소 발생과 원료 이동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실증 단지가 충주에 마련됐습니다. 질소와 수소를 결합해 만든 암모니아에서 다시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국내 산업용 특수 가스 제조 업체가 상업용 모듈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남은 질소는 기체로 산화돼 기존 생산 방식보다 친환경적입니다. 액체 상태의 암모니아는 이동이 보편화돼 있고 무엇보다 수소 추출 시 이산화탄소를 천연가스보다 8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암모니아의 경우에는 분자 자체에 탄소가 없고 그다음에 비교적 저온에서 반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아예 탄소를 내지 않는 그런 공정도 가능합니다. 원가 절감을 위해 암모니아는 해외 석유화학 공장에서 수입해 오는데 탱크 차량으로 내륙으로 옮겨진 뒤 저장소에서 추출된 수소는 순도 과정을 거쳐 충전소를 통해 차량에 공급됩니다. 국도 시비 242억 원이 투입된 충주 실증단지에선 우선 수소차 10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수소 500kg이 생산됩니다.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를 받아 앞으로 상용화 시스템 등 기술 표준을 연구하고 세부 안전 기준을 마련하게 됩니다. 또 내후년부터는 수소 충전소에 공급해 상업 판매도 시작합니다. 이 암모니아를 이용한 수소는 실증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대량 생산해서 지역의 현대모비스나 필요한 기업에 납품을 하고 충주가 수소를 잘 사용하는 좋은 도시로 활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부권 수소 도시를 표방하는 충주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한 바이오 그린 수소 생산 설비가 이미 운영 중이고 풍부한 물 자원을 바탕으로 댐의 수력 에너지로 물을 분해해 수소 에너지를 만드는 수전의 시설이 오는 2027년 설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진짜 청정 에너지, 그린 수소 시대 기틀 마련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